첫 번째, 지하철 터미네이터. 지하철 공인 요원 큰일 난것 같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다. 한 남자가 나체 상태로 지하철 계단 아래를 보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백수 귀신,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다른 터미네이터들도 등장하는데. 두 번째, 단소살인마. 2015년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술 취한 남성이 단소를 들고 난동을 피운 사건. 어느 승객은 빵 터져서 그저 웃고, 어느 승객은 무례함에 맞서 싸운다. 이 남자는 단소로 욕설과 난동만 부렸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단소 살인마라 불리는 이유는 과거 핫했던 숟가락 살인마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한다. 세 번째, 지하철 복층 대실 모음 까마귀 대장. 2호선 까치. 무릉도원 후계자. 짱구 아빠. 박쥐남. 지하철 X녀. 이 여성은 갑자기 누워서 X 인생은 X를 외치고 일어나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성인 잡지 맥심은 그녀를 캐스팅하고 싶다고 연락을 달라고 맥심 홈페이지에 글까지 올렸다. 네 번째, 지하철 역전 지식 모음. 노약자석 컵라면, 양파링 젓가락, 컵라면 빵, 컵라면 소주, 회 소주, 번호에 라면, 진땡땡씨, 등산객 지하철 포차, 집 가기 전 회, 맥주에 포커, 외국인들. 다섯 번째, 지하철 파이어벳. 청년 담배. 30대 남성이 담배를 피자 승객들이 말리고 항의하니,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 도둑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결국 사람까지 폭행하여 경찰에 연행된다. 아재담배. 캔맥주와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50대 남성. 결국 경찰에 붙잡혔지만 벌칙은 과태료 30만원과 범칙금 5만원이 전부였다. 아침에 담배. 60대 남성이 담배를 끄라고 우산으로 담배를 든 여성의 손을 쳤다. 그러자 여성은 욕을 하며 벌떡 일어나 캔맥주를 남성의 얼굴에 부어버린다. 철도공사 측 확인 결과 이 여성은 분당선 지하철에서도 담배를 피워 즉결 심판에 넘겨진 분당선 담배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2의 지하철 담배녀. 그리고 8호선에 나타난 또 다른 담배녀 등장. 여섯 번째, 대치동 씨발 아줌마. 아줌마가 밤낮없이 욕설을 해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결국 누군가 인터넷에 올리고 그 말투가 중독성이 있어 더 화제가 되고 유행이 되어 코미디 빅리그 유튜버들까지 아줌마를 패러디한다. 일곱 번째, 지하철 명예 소방관. 만취한 남성들이 지하철 의자나 바닥에 소변을 본 사건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욕 나온다. 지하철에 얼룩 있는 좌석은 앉지 않겠다. 시트 다 뜯어서 청소해야 한다. 대충 쓰레기만 치우지 좌석 세척하는 건 본 적이 없다 등 많은 비난을 했다. 여덟 번째, 지하철 붉은 전차. 전동기를 튜닝해 붉은 전차를 만들어 지하철 안에서 타고 다니는 남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의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토니 틀타크, 붉은 남자 코르키라고 부른다. 제2의 전차, 마스크를 못 믿는 아저씨로 추정된다. 아홉 번째, 지하철 포크레인. 지하철 계단을 포크레인으로 오르는 남자. 계단이 무사할지 싶다. 열 번째, 파출소 무인 고수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중년 남성 두 명이 자웅을 겨루어 보자며 실제로 싸우지는 않고 식당 물건을 부수며 힘자랑을 한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재무손괴와 무전취식으로 파출소로 둘을 데려왔는데 파출소에서도 결투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옆에서 보던 경찰들 결국 빵 터져서 복수하고 결국 말린 끝에 그만두고 스님이 자기가 어린이 6만원 변상하겠다라고 했다. 11번째, 전단지 할머니. 전단지 홍보하는 할머니가 갑자기 생뚱맞게 여자 뒤통수에 전단지를 붙이고 도망을 가버린다. 주위 사람들은 그 모습에 빵 터지고 할머니 본인만의 홍보 방법인지 여자분은 얼마나 불쾌했을까. 12번째, 지하철 태권도. 허리에 검은 띠를 맨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기합 소리를 내며 발차기 시범과 격파를 하는 듯한 손을 내려치기도 하고 손잡이에 매달린 채 팔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은 1932년생 80세란 소개를 한다. 그 모습에 주위 사람들과 외국인은 빵 터지고 만다. 13번째, 공항 도둑. 중년 남성이 공항 편의점에서 과자를 절도하다 편의점 점장에게 들켰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말싸움을 한다. 말끝마다 온갖 욕설을 하는데 편의점 점장이 말을 되받아치자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는다. 그런데 더듬는 말투와 무논리 욕설이 왠지 모를 코믹함을 유발해 화제가 된다. 14번째, 지하철 자르반 84세. 자르반 4세에서 따온 자르반 84세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해병대 1기이고 사회기여와 범죄신고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의상을 입으심은 외로움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한다. 15번째, 지하철 댄스남.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2PM 어게인 어게인을 부르며 춤을 춘다. 이 남성은 과거에 신고로 쫓겨난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하철 공연을 15년 이상 했다고 한다. 그는 대학 축제에서 비 노래로 공연 1등을 하자 자신감이 생겼고 2004년부터 지하철 공연을 시작했다고 한다. 영상의 승객들은 그의 댄스에 환호를 보내고 그가 다른 칸으로 옮겨가자 아쉬움의 탄성이 나오기도 한다. 16번째, 지하철 종교 배틀. 만나지 말아야 할 두 종교인이 지하철에서 마주치게 되고 교인은 스님에게 설교를 하는 모습이다. 사진들은 열정적인 교인과는 다르게 스님들은 체념한 듯 그냥 가만히 있다. 17번째, 지하철 인간 팻말. 얼굴과 몸에 정치적 팻말을 도배한 사람.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착용해 성별을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은 핸드백을 보고 여자로 추정하고 있다. 18번째, 닭을 든 십자군. 철가면을 쓰고 성경과 닭 장난감을 든 남자. 한 번씩 닭 소리를 꽥 내며 인사를 한다고 한다. 그는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없고 늘 자포자기했는데 이런 광대 같은 모습을 하자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말도 걸어주어 점점 자신감이 생겨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19번째, 지하철 동물 산책남. 토끼를 목줄하여 지하철을 타려는 남성. 놀라운 건 머리 위에 새도 있다. 그를 본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20번째, 여장 아저씨. 선글라스, 치마, 핸드백, 하이힐로 여장한 아저씨. 사람들은 그를 아수라 백작이라고 부른다. 21번째, 지하철 예수. 지하철 1호선에서 예수가 로마 병사에게 채찍질을 맞고 있다며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온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1호선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22번째, 지하철 대변녀. 지하철 한가운데 배설물 위에 휴지가 덮여있고 소변으로 보이는 액체가 흐르고 있다. 배설물 때문에 저 멀리 승객들이 모여있다. 네티즌 제보에 따르면 분당선 세 번째 칸에서 한 여성이 똥오줌을 싸 한바탕 대피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23번째, 지하철 천국의 계단. 한 중년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하고 있다. 이 모습은 인터넷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댓글이 재밌어 화제가 된다.